EX-1을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면 4, 너무 그림 크게 그렸나? 하여튼 4,1은 이 정도 할게요. A. 그 다음에 6,5는 이 정도 합시다. B. 뭐를 구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여기 위에 이렇게 들렀다가 가는 이선 P. ABBB 최소값 물어보는 거죠. 묶으면 어떻게 구할까? 당연히 얘를 대칭을 찾아야 되잖아. 숫자 큰 거보다는 좀 작은 거, 얘가 그나마 조금 낫지 않겠나,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여기 이 점에 있는 대칭점을 찾아볼 겁니다. 여기 A'를 찾은 다음에, 이거를 얘랑 같으니까, A'랑 B의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점을 물어보네. 그럼 얘를 직선으로 표현한 다음에 교점을 찾으면 우리는 P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에 대한 대칭점 A'를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기 전에 이 점만 찾을 거라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2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직선하고 여기 혹시나 거리가 좀 이쁜 숫자가 나올지 확인 한번 해볼까? 얘랑 표현해 보면 EX-Y-2는 0. 얘랑 4,1이랑 거리는 이 1이니까 루트 4 대방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3. 루트 5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5가 되는 기울기가 1대, 여기가 2대 1의 비를 가지면서 루트 5가 되는 경우는 어떨 때입니까? 진짜 길이가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될때 얘가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대칭이니까 얘가 2만큼 여기가 1만큼 다시 가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4니까 내가 그림은 여기 찍었지만 네칸 가고 두칸 올라가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0,3이 돼요라는 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럼 실제로 기울기가 이상한 거 아니라 2나 2분의 1 정도면 대부분 루트5를 끼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그냥 빨리 찾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1대 2의 비를 가지는데 거리가 루트5라고, 아 얘가 1호 2겠네, 진짜 길이가. 그럼 대칭해도 이만큼만 더 가주면 되겠네. 그럼 대칭점은 여기 이 정도 있겠네, 이렇게 알겠죠. 한 김에 답까지는 찾아봅시다. 얘랑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X 방향으로 6칸, 위로 3칸 갔죠? 그러면 여기서 6칸 가고, 여기서, 아, 아니다, 2칸이구나. 3에서 5까지 갔으니까 2칸 갔죠? 2랑 6만큼 갔으니까, 1, 3 가면 루트 10이니까 2배 갔으니까 얘 최소값은 2 루트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좌표 찾아볼까요? 좌표. 이거 직선식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 얘를 직선으로 표현하면 0,3은 y절편이고 기울기 3분의 1이죠. 6, 2 갔으니까 얘는 y절편 보면 되고, 그리고 직선은 y는 3분의 1x 더하기 3. 그 다음에 얘랑 교점 찾으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느냐니까 2x-2 넘기고 넘기면 계속 위로 올라가네. 5는 2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5 x가 되어서 x는 3. x 3 대입하면 3,4네요. 맞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좌표는 3,4. 그래서 P점의 좌표는 3,4다. 해서 3,4라는 좌표랑 여기 이 거리를 2루트 10이랑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가 뭐 만약에 이렇게 뭐 깔끔한 숫자가 아닌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원칙적인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으로는 이 파란색이 없다 치고, 여기가 4,1인데 이 점의 좌표를 몰라서 우리 a,b다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a,b랑 4,1은 두 가지 성질로 a,b를 찾을 텐데, 여기가 서로 수직이라는 사실이랑 둘의
거리가 같아서 중점이 여기 직선 위에 있어요. 딱 두 개 쓸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서로 수직이에요. AA'랑 여기 기울기는 A-4, B-1 맞죠? 수직이니까 곱하기 여기 기울기는 2,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넘겨서 2는 여기로 곱하고 분모는 여기로 보냅시다. 2B-2 마이너스 A 더하기 4 하는 김에 한쪽으로 다 넘겨보면 A 마이너스 6은 0. 식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중점이 직선 위에 있어요. A랑 A'에 대한 중점은 좌표로 표현하면 2분의 0, 아 0이 아니다. A구나. A 더하기 4가 되고 2분의 B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중점이죠. 중점이 어디 있다? 요 직선 위에 있다. 대입을 해보면 Y는 2분의 B 더하기 1은 2 곱하기 그 다음에 X 좌표가 2에 A 더하기 4 마이너스 2 양변이 1을 곱하고 다시 적어보면 B 더하기 1은 없어지고 없어지고 여기만 마이너스 4로 바꾸면 되고 2A 더하기 8 마이너스 4 그 다음 얘도 한쪽으로 넘깁시다. 넘기면 2A 마이너스 B 4였으니까 더하기 3. 자, 얘랑 연립해서 찾아봅시다. 얘 두 배에서 가감법? 아, 대입 뽑아봅시다. B는 2A 더하기 3 맞죠? 얘를 요식에다 대입을 하면 A 2B니까 4A 더하기 6 마이너스 6은 0. 얘 0 됐으니까 A는 0이죠. 우리가 아까 그 야매로 찾아놓은 0 이게 나온 거죠. 그 다음 A가 0이다. A 0 대입하니까 B는 3이네요. 그렇다면 저기서 대칭점 A'가 0,3인 걸 알게 되었어요. 얘가 정상적인 풀이. 그 다음에는 똑같죠. 여기 이 흰색으로 풀어서 그 교점 찾고 했던 부분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칭점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찾든지 아니면 좀 눈으로 어림해서 찾든지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은 아까 2루트 10이었고요. 그때 P점의 좌표는 최종적인 답은 3,4가 되더라.